시장이 외국인이 7거래 연속 순매도를 보이면서 기관이 4일 연속 매수를 했습니다만 약보합권 0.96포인트에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은 오늘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바이오 업종들이 상승세의 원인이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동반 순매수를 보였고요. 코스닥에 대한 상승세가 거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한 주간 시장 마무리 해봐야 되겠죠. 메리츠연금증권 김민수 부장님 스튜디오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소장님이십니까? 부장님이십니까? 네, 부장입니다. 네. 네. 제 연구에는 오타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번 주가 11월 말이고 또 오늘 12월 첫 거래입니다. 이번 주 그렇습니다. 시장 먼저 정리해 좀 해볼까요? 네, 일단 네. 11월 말과 12월 초로 들어오면서 이제 네. 2017년 한달 남은 네. 상황인데, 그래서 오늘 좀 힘내라고 빨간 옷을 입고 왔는데, 한쪽만 힘냈습니다. 네, 코스닥만 힘냈고요. 일단 이번 주를 지켜보면서 보는 생각은 일단 11월 말이고 월말로 넘어가는 월초로 가는 그런 상황 쪽에서 시장은 좀 재미없었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인데, 대표적으로 코스피가 재미없었고요. 특히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확대가 되면서 투자 심리가 한풀 꺾인 게 보여졌다라는 부분들인데, 특히 외국인 지금 왜 해외 시장이나 이런 부분들과 달리 국내 시장이 안 좋은지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 여기에 포인트를 맞춰야 될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이 파는데 팔아서 이제 미국 시장에 좀 집중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난 과거에 이어졌던 어떤 악몽이죠. 어떤 디커플링에 대한 악몽들이 다시 좀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국내 시장은 좀 주춤하고 미국 중심으로 다시 한번 시선이 옮아가고 있다는 관점 쪽에서 일단 신흥국 차원에 대한 약간 괴리감, 또는 비애감 이런 게 같이 이어지는 부분들이 현실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래도 코스닥입니다. 이번 주 그래도 코스닥 시장이 다시 한번 주말 금요일날 변화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특히 바이오주라고 하더라도 이제 과거에 어떤 뭐 신약 개발 관련된 바이오주보다 조금 다변화되기 시작하죠. 오늘은 또 줄기세포입니다. 특히 정부 정책에 따라서 반응하는 흐름들과 함께 줄기세포 관련주들의 강한 변화가 같이 이어지면서 여전히 바이오주에 대한 시각들은 뜨겁다라는 부분들을 반증했던 상황이고, 이 중소기업, 중소업체에 관련된 부분들도 여전히 관심이 높다는 쪽으로 그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12월 시장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이제 12월 달 시장을 바라보면서 그래도 저희가 보통 하는 얘기가 산타랠리 있겠느냐, 그리고 내년 1월 달까지 넘어가는 1월 효과까지 이어지겠느냐, 이런 부분들인데, 일단 지금 시장 흐름 전반적으로는 가능은 한데, 일단 한쪽에서 나올 가능성이 좀더 높지 않을까라는 쪽으로는 바라보고 있는데, 일단 지금 시장 흐름들을 봤었을 때 최근에 시장 구조가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 보게 되면은 일단 한 2560선이 고점이죠. 거기서 코스피의 지난 흐름을 보게 되면 약한 작년 12월 달에 출발했습니다. 출발해서 1년 내내 어떻게 보면은 꾸준하게 상승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좀 피로감이 좀 쌓이기도 했었죠. 예, 그런 관점 쪽에서 한 1년 동안 꾸준히 상승하면서 지수 기준으로 약한25% 정도 올라왔고요. 코스닥 기준으로는 한두달 만에 한 27%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차익 매물에 대한 부담감은 나타나는 건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전반적으로 느끼는 흐름들은 아무래도 압력은 좀 나와 있다라는 쪽으로 분석하신 게좀 좋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특히 지금 흐름이라고 한다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일단 조정세의 모습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고점 대비해서 보면은 한4% 정도 수준밖에, 그러니까 즉 추세에서 그렇게 크게 이탈하지 않은 상황 쪽에서 어떤 고점에 대한 압박 때문에 좀 조정을 받는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특히 그동안 시장을 이끌었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와 같은 반도체 쪽이 오히려 좀 흔들리다 보니까 그에 따른 어떤 시장 부담감이 그대로 노출됐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래도 시장은 이걸 이겨내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중소형주나 코스닥 시장의 기업들이 오히려 좀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이에 부담을 이어지고 있는 상황들로 겪어나가고 있는 상황들로 보여지고 있는데, 일단 12월 달 증시 전망은 아무래도 한 그래도 단기 바닥권 흐름들이면 코스피 2450, 그리고 코스닥 한 750선에서는 바닥권을 지지권을 만들 게 아니냐, 이런 관점 쪽에서 추가적으로 한 코스피 2600선, 그리고 코스닥은 한 850선 부근까지는 다시 반등권의 움직임을 가져가려고 시도를 하는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일단 무엇보다 외국인 투자 동향들 좀 지켜봐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게다가 시장이 코스피가 좀 재미없다, 주춤한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매매에 대한 활발한 모습들은 코스닥 쪽이 좀더 빠를 것이다라는 쪽으로 12월 달의 흐름들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외국인들이 그 시장의 매도에 촉매가 된건 역시 삼성전자의 그 그렇죠.
의견 하향이었거든요. 뭐 최근 정점이 올라온다고 리포트가 나왔었고 그 정점에서 주가가 좀 하락하기 시작한 모습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논란 관련돼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근데 이 부분이 아무래도 주가에 그대로 노출이 되다 보니까 신경을 안 쓸래요. 안쓸 수가 없는 상황들이죠. 근데 뭐 증권가에서는 얘기하기로는 또 모건스탠이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도 말이 많은데 뭐 공매도 관련된 얘기나 여러 가지 얘기들도 있는데 일단 국내 시장을 바라보는 종목과 관련된 쪽에서의 시각은 좀 떨어질 수는 있다. 특히 셀트리온을 또 잘못 예측하는 바람에 또 곤혹도 삼았었죠. 그런 상황 쪽에서 일단 모건스탠리가 얘기하는 부분들은 삼성전자 비중 관련돼서 비중 확대해서 중립으로 바꿨고 거기다가 목표가도 290만 원에서 280만 원. 뭐 가격은 그렇게 큰 변화는 없다고 하더라도 업황과 관련돼서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얘기했던 부분들이 아무래도 낸드 가격이 하락할 것이다. 4분기부터 하락의 징후가 보인다라는 얘기들과 함께 드림 가격도 지금은 괜찮은데 가까운 시일 내에 하락 전환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얘기들의 대부분은 할 것이다입니다.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나름대로 신의 입장 쪽에서 예측을 한 부분들이죠. 근데 보통 주가도 물론 이제 예측과 관련돼서 이어지는 부분들을 참고는 하겠지만은 보통 지금 주가가 기대감만으로 올랐다고 하게 되면 이게 어떤 큰 영향권에 들 수는 있겠는데 지금 당장의 실적만 한다고 하더라도 주가 수준을 충분히 반영하지도 못할 만큼 그게 가격 메리트가 높은 저평가의 흐름을 보이는데 그런 상황 쪽에서 미래 예측만 가지고 주가가 흔들리기에는 아직 좀 이르지 않느냐라는 관점이 좀 높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그러면은 반대로 미국 시장 관련된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나 반도체 종목들도 확 꺾였어야 되는데 전혀 안 꺾이죠. 그렇다는 얘기는 삼성전자한테 좀왜 돈을 줬느냐 뭐 이런 쪽으로도 얘기가 나올 수 있을 만큼 이런 흐름들인데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은 올해 지금 한 40조가 넘는 순이익을 볼 회사가 시가총액이 330조대 이 정도라고 하게 되면은 당연히 일단 지금 실적만 본다고 하더라도 저평가 흐름들은 뚜렷하다라는 관점이기 때문에 지지권 흐름들 얼마만큼 잘 다시 다지느냐 부분들을 확인해 보면서 여전히 지금 가격대 부근이라고 하게 되면 조금 더긴 시각을 보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비중을 늘리는 게더 바람직한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250만 원 초반대 현시점에서는 비중을 좀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좀 판단하시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어제 한국은행에서 금리 인상, 25BP 인상을 했습니다. 2년 만에 인상했는데요. 향후에는 어떻게 금리 인상이 좀 가파르게 진행될 건지, 아니면 더디게 진행될 건지, 전망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일단 지금 관련돼서 금리 인상과 관련된 얘기를 드릴 때 이제 저희는 보통 이제 주식 관련돼서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어떤 단순하게 보시기보다 일단 좀큰 차원에서 봤을 때아 이제 저금리 기조가 끝났구나라고 생각하시면서 일단 주식 계좌뿐만 아니라 나머지 계좌들도 다 보셔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대출 계좌 그리고 예금 계좌 이런 것도 다 점검해 보시면서 이제 그동안 한 6년 반 동안 저금리를 충분히 누려서 어떤 여러 가지 투자 계획이나 자금 계획을 세우셨다고 맞습니다. 한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점검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는데 일단 지금 한국은행 입장 쪽에서는 한번 금리를 올렸는데 내년 같은 경우 좀 보면서 하겠다. 좀 유보적인 입장이죠.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지금 한국은행이 얘기하는 부분들은 이 앞으로의 경제 성장률, 성장세, 그리고 물가 수준을 확인하면서 금리의 인상 속도 폭을 맞춰가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은 이제 중요한 두 가지 숫자가 나오죠. 특히 물가는 1%대 중반대, 그리고 잠재 성장률 3%대 이 정도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거보다 숫자가 좀더 빨라지게, 즉 성장세가 좀더 빠르고 물가 수준도 좀 가파르게 움직이고 그렇게 되면은 일단 금리 인상도 같이 고삐를 당기겠다라는 얘기라고밖에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숫자는 한번 적어 놓으시고 어떤 거시적인 흐름들을 볼때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차원에서 봤었을 때 시장 흐름들은 그래도 예측했던 반응이다라는 관점 쪽에서 시장의 변화는 그렇게 큰 충격은 없었던 흐름들로 보여지고 있는데 물론 환율 관련된 쪽은 여러 가지 변동성은 좀 커지고 있지만은 특히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은행주가 예대마진 때문에 주가가 실적이 긍정적이다. 건설주 안 좋다. 증권주 채권 관련된 쪽에 평가 손실 부담이 있다. 이런 쪽은 일단 어느 정도 시장에 그렇게 크게 영향력을 발휘하진 못했다라고 봐야 될것 같고요. 앞으로 이제 그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속도나 이제 발언들에 대해서 계속 주목하면서 대응해 봐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환율도 원화 강세 이후로 또 변동이 좀 커지는 모습인 것 같은데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일단 환율도 만만치 않게 주식시장도 마찬가지겠지만은 환율도 변동성이 좀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흐름을 보게 되면 1080원대도 붕괴가 됐다가 다시 어제는 1088원까지 또 가파르게 또 반등세를 보이다가 이제 다시 또 1086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갈피를 못 잡는 흐름들로 이어지는데 기조상으로 보게 되면은 여전히 원화 강세 기조는 뚜렷하게 진행이 된다는 쪽으로는 확인될 수 있을 상황이라고 봐야 될것 같고요. 특히 무엇보다 단기적인 흐름이라고 한다면 약한 1090원대는 저항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강하게 안착하는 시그널이 나오지 못하면은 여전히 추가적인 지금의 방향성은 한 1080원대 붕괴돼서 추가적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것 같고요. 또한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과거 제가 탁창 시절 같은 때는 해외에 어학연수 가고 그랬었을 때 900원대였습니다. 960원, 970원 그랬었습니다. 근데 그런 흐름들까지도 중장기적으로는 올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쪽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맞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무엇보다 국내 경기에 대한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수출 중심의 호조세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상황 쪽에서 또 하나 이제 과거 정부와는 다르게 이제 이번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는 내수에 대한 보강 여부 그리고 내수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많이 쓴 부분이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원화 강세가 도움이 되는 측면들이 조금 더 높다라고 해석하기 때문에 이를 좀더 용인하는 분위기로 나가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그러면 반대로 이 원화 강세가 됐을 때 수출 관련주들은 타격을 입는 게 아니냐, 특히 채산성과 관련해서 문제를 받는 게 아니냐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거 관련돼서는 아무래도 수출 경쟁력은 과거보다는 그래도 그렇게 크게 환율에 좌지우지되지 않는다라는 쪽으로 보여지는데 첫 번째가 이제 국내 업체들이 아무래도 해외 생산에 대한 증가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과거 한 10년 전부터 해외 직접 투자가 늘어나면서 해외 생산이 늘어났고 거기다가 중간재 같은 경우도 이제 수입 비중이 늘어나면서 완성품을 만들 때 중간재가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과거보다는 조금 덜하다라는 관점들이고 또 하나 세 번째가 더 제일 중요한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제 과거에는 어떻게 보면 과격 경쟁력이라고 봐야 되겠죠. 가격 경쟁력이 가장 우위였는데 지금 이제 비가격 경쟁력이 더 높은 어떤 소비를 할때 가장 중요한 요인들을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특히 이제 애플의 아이폰 10 같은 경우 그렇게 비싸도 사람들이 열광하면서 사기 시작하죠. 그렇다는 얘기는 아이폰이 갖고 있는 브랜드라든가 상대적인 어떤 기술 우위, 어떤 품질 이런 쪽에 대해서 무게를 삼는다고 한다면 이런 비가격 경쟁력에 대한 부분들이 포커스가 맞추게 되면은 아무래도 지금 나오고 있는 수출 경쟁력과 관련된 부분들은 환율과 관련된 부분들 쪽이 지금 연관성이 과거보다는 많이 좀 떨어진다라고 해석하는 게좀더 맞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바라봐야 될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올해 마지막이죠. 진웨어가 저가항공사 진웨어가 다음 달 상장 예정되어 있습니다. 공급가 결정하고 향후 전망은 어떻게 좀 보고 계시는지요? 일단 마지막이란 표현이네요. 그래서 마지막 IPO 상장 절차가 이제 진행되면서 이제 또 진웨어가 이제 시장에서 좀 바라보고 있는 상황은 특히 이제 또 공모가가 이제 31,800원으로 희망 공모가 상단부에 결정됐고요. 특히 기관 수요 예측 경쟁률이 247대 1. 그리고 이번에 청약 관련해서 한 5조 가까이 또 자금 몰렸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요즘 IPO 시장은 상당히 좀 뜨거운 부분들입니다. 주식시장이 괜찮다라고 보이다 보니까 IPO에 대한 열기가 뜨거움을 그대로 반영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 이제 기관 수요 관련돼서 왜 진에어에 대해서 그렇게 좀 높은 점수를 주느냐라고 봤을 때 아무래도 이 대한항공과 협력하는 구조로 사업 구조가 짜져 있다는 부분들. 거기다가 대형 항공기에 대해서 다른 저가항공사와 다르게 이 대형 항공기에 대해서 운용 수익이 높아지는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좀더 점수를 더 줬지 않느냐 이런 쪽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어떻게 앞으로의 흐름은 이제 진에어 같은 경우 신규 항공기를 도입해서 2020년 38대까지 늘어난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저가항공사로는 최초로 2019년이면 동유럽에 취항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해외 판매도 강화를 시키면서 국내외 한 52개 노선에서 79개까지 예정이 돼 있다 보니까 이런 어떤 장기 비전들도 조금 더 주가에 대한 긍정적인 모습들로 나온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래도 항공주를 바라볼 때 아쉬운 점은 지금이 여러 가지 영업 환경들은 나아졌는데 비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투자 심리가 그렇게 썩 좋지 못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거기다가 유가의 상승세가 이어지다 보니까 그에 따른 부담감은 있는데 여전히 영업 환경 관련된 부분들은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특히 이제 내년 가서 이제 평창올림픽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중국 춘절까지 움직이면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까지 기대한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기대 요인들이 더 많다는 관점 쪽에서 주가의 반등 여부나 주가의 어떤 저점 다지는 모습들은 확인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만약에 상장한 이후에 올해 주가가 좀 흔들린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관심은 다 내년을 보면서 어떤 전략은 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한진그룹 오너의 유일한 일가인 그 조현민 부사장이 예. 진에어의 부사장으로 있으면서 아마 네네. 공식적으로 뭔가 수익성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기대봐도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다음 주 전략을 좀 이제 해봐야 할것 같습니다. 어떻게 다음 주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 네, 일단 12월 둘째 주입니다. 네, 12월 둘째 주로 이제 지금 바라보는 시장에서 앞서 어제 좀 언급드렸듯이 일단 여전히 종목 관련된 변화가 계속 이어지는 흐름인 가운데 변동성은 여전히 좀커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11월 말에서 이어진 변동성들 연말 구조도에서 여전히 어떤 그 지금까지 올라왔던 차익 매물과 그리고 이 정도면 이제 좀 단기적으로 많이 하락했지 않느냐라는 관점 쪽에서 어떤 변화와 함께 변동성은 좀 커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으로 바라봐야 될것 같고요. 특히 외국인 관련된 수급 흐름들은 좀더 체크를 해보시면서 대응하는 전략들이 바람직할 텐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의 주도적인 모습들을 갖췄던 종목들이 한 단계 레벨 다운이 돼서 좀 싸졌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 기회 삼는 것도 좋겠다라는 쪽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IT 업종 계속 관심 있게 저쪽에서 지지하는 흐름들 확인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 들고 있고요. 그 밖에 12월인 만큼 배당주죠. 배당주와 함께 내수주 그리고 또 섹터 관련돼서 자동차주 관련된 부분들도 지금 전망이 한 5년 만에 내년 가게 되면은 5년 만에 실적이 개선될 것이다. 반전이 나올 것이다라는 리포트나 전망들이 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확인되는 시그널이 아마 내년 초 가게 되면은 좀 확인돼서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흐름들과 관련돼서는 자동차주들도 특히 올한해 철저하게 소외됐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와 관련된 부분들의 변화가 들어오는지 이분들 체크하면서 대응하는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업종 배당주와 내수주, 자동차 관련주들 관심 있게 좀 보시라는 의견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김인수 부장님의 딱 찍어서 한 종목 어떤 종목 네. 정했습니까? 예, 오늘 딱 집어 한 종목. 예, 요즘 또 바이오주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많은데, 바이오주의 확산의 가능성에 무게를 두면서 종목 시젠이란 종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젠 하게 되면은 분자 진단 시약 개발로 잘 알려진 회사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일단, 주가 추이가 지난, 여름 때였죠. 여름 때, 계약 해지 소식으로 인해서 매출액이 한10% 정도, 계약 해지 소식으로 주가가 좀 충격을 받았었는데, 그를 회복하면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주가다라고 바라봐야 될것 같고요. 특히, 지금 나오고 있는, 내년에는 여러 시약을 하나의 장비로 동시에 검사하는 기술과 함께 바로 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기술이 나오면서 이에 따른 기대감도 높다라는 측면이고요. 그런 흐름으로 봤을 때 지금 또 조류독감 관련된 시제품도 나오고 있는 상황 쪽에서 연간 실적 안정적이고요. 올해 매출도 영업이익이 149억으로 작년 대비해서 한47% 늘어날 것이다라는 관점이다 보니까 이런 흐름들과 함께 주가 탄력들은 좀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에서 지금은 한 3만 4천 원대 부근에서 지금 단기 저항을 받고 있는 상황들인데 이 부분 안착하기 시작하게 되면 주가 탄력들은 한번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점 쪽에서 일단 목표가는 4만 원대, 손절가는 3만 500원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단 시약 개발 업체, 분단 분자 진단 유전자를 분석하면서 시약을 개발하는 그런 그렇죠. 업체죠. 네, 네. 시젠인데 최근 흐름도 우호 상향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양호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목표가 4만 원, 손절가 3만 500원 제시해 주셨고요. 네, 지금까지 주간 총 정리와 전략 메리츠 정금증권의 김민수 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